자, 여러분 또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그 발음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독일어의 공포의 발음, 에어 발음 되겠습니다. 이 R라는 알파벳은 두 가지 종류로 발음이 보통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어는 원래 혀가 떨리는 소리인 르로 많이 듣는데 르가 아닌 정석의 발음인 하는 발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을 떠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목을 떨 때 여러분들이 목에 이 힘을 줘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대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목이 아파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목이 전혀 안 아파요.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목이 아프겠지. We are venom. We are venom. 이라고 할 때 쓰는 말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너무 목이 아파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르는 목을 긁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성대를 쓰는 발음이 아니라 발성이 아니라 날숨이에요. 숨을 내뱉는 발음이에요. 독일어에 우리가 세하 발음 있죠. CH 발음이 아, 오, 우 뒤에 나오면 흐 발음이 돼요. 원래 bach, dach, auch 처럼. 근데 그 흐 발음이랑 독일어의 르랑 되게 비슷한 위치예요. 그래서 그걸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에서 이어가는 거예요, 단어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이 나온 단어 중에서 Frau라는 단어가 Frau. 자, 이게 르거든요. 그러면 Frau를 한 번에 가는 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냐? 흐랑 아로 이어지는 거를 먼저 해봐요. 하. 일단 흐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흐 정도는 보통 하거든요. 이게 진짜 밑에 있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흐가 안 되면 흐보다 위에 있는 흐로 해보시고 흐가 안 되면 흐보다 위에 있는 흐로 해보시고 흐가 안 되면 흐보다 위에 있는 흐로 해보고 흐가 안 되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흐가 안 된다고 키읔처럼 하면 되는데 크크크크 웃을 때처럼 하시면 된다고 해서 그 흐로 잡고 거기서부터 아 가는 거야. 이쪽 이쪽 가볼게요. 아 이렇게 아 이거를 연습을 해봐. 그 부분만. 여기서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 르 뒤에 나온 모음들이에요. 그 모음을 발음하는 거에 신경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르 공포증이라고 여러분들이 르가 나오면 목을 쪼아서 어쨌든 르 소리를 냈잖아요. 근데 아는 다시 이걸 풀어줘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걸 안 했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그럼 죽어. 그럼 파우 이렇게 파우가 아니고 파우 아우가 있단 말이지. 아에서는 르를 놔줘야 돼요. 그래서 르를 목을 잡아주는 게 맞는데 잡았다가 다시 놔줘야지 단어가 이어집니다. 이거를 애매하게 하잖아요. 그럼 리을처럼 돼요. 그럼 리을처럼 하면 어떻게 되냐? 알파벳 L처럼 들려요. L하고 에어만 달라져도 발음 단어 뜻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요. 어, das sind reiche Leute. 저기 부자들 좀 봐. 이렇게 됐어. 근데 여러분들 뭐, das ist ein reiche. 이렇게 L로 했을 뿐 저거는 시체다란 뜻이 돼버린다. 갑자기 돈 많은 사람을 죽였어. 그렇기 때문에 L하고 R 차이 하나로 생긴 단어 차이가 엄청 많아. 그거 알아듣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길게 끌어보는 거 그게 제일 쉽고요. 또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R로 시작한 단어 또는 Frau처럼 F로에서 이어지는 그런 단어보다 K 또는 G에서 이어진 단어들로 연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 K하고 G도 다 목 쪽이죠. 그래서 연계하기가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 힘 craft 또는 grass grass 이렇게 그나 크처럼 목 쪽에 있는 걸로 이걸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된다. 어쨌든 여러분 그를 잘 해도 여러분들은 독일어 발음을 잘하는 탑 1% 안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욕심을 내서 여러분들 그를 잡아보는 게 좋겠다. 어쨌든 오늘도 그를 연습할 수 있는 기술 지식 하나가 상승. 굿바이.